소주원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찹쌀을 미음처럼 쑤어서 소주와 꿀, 생강즙을 타서 만든 음식을 소주원미라고 합니다. 기본 찹쌀로 미음처럼 죽을 만든 다음에요. 거기에 소주와 꿀과 생강즙을 한데 넣어서 섞어서 먹는 음식을 소주원미라고 합니다. 소행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분량의 차조기씨와 살구씨를 갈아서 쌀뜨물을 붓고 수다가 꿀을 탄 죽을 소행죽이라고 합니다. 차조기씨, 살구씨를 같은 분량으로 1대1로 섞은 다음에 쌀뜨물에 넣어서 죽을 쓰고 꿀을 더 넣으면 결국은 이거를 소행죽이라고 합니다. 송엽 말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잎가루하고 쌀가루하고 유피즙을 섞어서 끓인 죽, 구황죽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송엽 말죽이라고 합니다. 송엽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생한 소나무의 잎을 짓짓고 물을 치면서 채 걸은 것에 찬밥을 넣어 쓴 구황 음식의 하나인 것을 송엽죽이라고 합니다. 네. 송피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의 속껍질을 삶아 우려낸 것에 쌀이나 보리를 넣어서 쓴 죽을 구황죽을 송피죽이라고 합니다. 수탉간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녀찬녀 전순이 1460년 웅계간이라고 합니다. 원문 치오로칠상 의미기약 웅계간 일구세절 토사자반량 송미일합 이수이대전반 이보미급종 작갱죽 공심식지 번역문 오장이 허해지고 몸이 허약하여 음경이 발기되지 않고 기력이 약한 것을 치료하려면 수탉의 간 한 개를 잘게 썰고 새삼시 반량 좁쌀 한 옵에 물 두 대접 반을 넣고 양념과 파를 넣어 국이나 죽으로 만들어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1. 수탉의 간 한 개를 잘게 썬다. 2. 1에 새삼시 0.5냥 좁쌀 한 홉, 물 2.5대접 양념 파를 넣고 죽을 만든다 입니다.
식탁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찬요 전순이 1460년 노란 수탁죽 황웅계라고도 합니다. 원문 지방과활행 소편수불지 황웅계 일첩 시여식법 갱미자작죽 화염장초 공심식지 우자령극숙 세염초초말 공심식지 번역문 방광이 허약하고 냉하며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을 치료하려면 노란 수탉 한 마리를 보통 요리하는 방법과 같이 준비한 다음 맵쌀을 넣고 삶아 죽을 만들고 소금, 간장, 식초를 넣어 공복에 먹는다. 또한 노란 수탉을 푹 익도록 구워서 소금, 식초, 산초가루를 발라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1. 노란 수탉 한 마리를 손질한다. 2. 맵쌀을 넣고 삶아 죽을 만든다. 3. 소금, 간장, 식초를 넣는다. 노란 수탉을 구워서 소금, 식초, 산초가루와 함께 바르기도 한다. 입니다. 수수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로 쓴 죽을 소수죽이라고 하고요. 소수는 구황식으로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제비 미역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역국을 끓이다가 밀가루 반죽을 수제비로 떠 넣고 쓴 죽을 수제비 미역죽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미역국에다가 수제비 만들어서 넣은 것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무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회여 취한기 1830년 만청죽이라고 하고요. 식료찬요 전순이 1460년 만청자라고 하고요. 임원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만청죽방이라고 합니다. 문헌자료일 동정회여 원문 용만청자 이압 연쇄 입수 이대환, 교출 청즉, 인미 삼합 자죽, 지소편 분리, 번역문, 20시 두읍을 곱게 빠 물 두 큰 사발에 넣고 꼭 짜서 맑은 즙을 낸 뒤에 쌀 3옥을 넣고 끓여 죽을 쓴다. 이 죽은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롭다. 조리법 1. 20시 두읍을 곱게 빻아 물 두 큰 사발에 넣고 꼭 짜서 맑은 즙을 낸다. 2. 맑은 즙에 쌀 3옥을 넣고 죽을 쓴다. 조리기기 사발입니다. 문헌자료 2. 식료찬요 원문 주보중 명목 리소편 만청자이압 갱미삼합 도연 입수이대잔 교려취즙, 창미자죽, 공심식지, 번역문 중초를 보하고 눈을 맑게 하며 소변을 잘 나가게 하려면 20시 두읍과 냅쌀 3옥을 준비한다. 20시를 찍고 가른 다음 물 2대접을 넣고 꼭 짜서 즙을 내고 냅쌀을 넣고 죽을 끓여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1.
송곳이 두업을 찌어 간다. 2. 1에 물 두 대접을 넣고 짜서 즙을 낸다. 3. 맵쌀 3업을 넣고 죽을 끓인다. 입니다. 문헌자료 3. 식류찬요. 원문. 주보중, 명목, 위소편, 만청자 이압, 갱미삼압, 청자, 도세, 입수이대잔, 교려치즙, 창미자즙, 공심식지, 번역문, 중철을 보하고 눈을 맑게 하며 소변을 잘 나가게 하려면 스무시 두업과 맵쌀 삼업을 준비한다. 스무시를 찌어 부순 다음 물 두 대접을 넣고 꼭 짜서 즙을 내고 맵쌀을 넣고 죽을 끓여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1. 스무시 두업을 찌어 간다. 2. 1에 물 두 대접을 넣고 짜서 즙을 낸다. 3. 맵쌀 3업을 넣고 죽을 끓인다. 입니다. 문헌자료사 임원 16지 보양지 원문 우 보중명목 미소편 만청자이압 도세 입수 이대잔 교려 취즙 착갱미 삼합자죽 공심식지 번역문 또 다른 방법 중초를 보해 눈을 맑게 하고 소변을 잘 보게 한다. 스무시 두업을 빠 부수고 물 두 잔을 두 큰 잔을 넣고 짜서 즙을 걸러낸다. 맵쌀 삼업을 넣고 죽을 쓴다.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1. 스무시 두업을 빠 부순다. 2. 물 두 큰 잔을 넣고 짜서 즙을 걸러낸다. 3. 맵쌀 삼업을 넣고 죽을 쓴다. 입니다.